안녕하세요. 호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스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릴레이 시음을 할 건데요. 오늘은 독일 지역 맥주 알트 스타일인 위리게 알트와 독일 메르첸 스타일인 벨텐부르그 아노 1050을 비교 시음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 아시죠? 예, 물론이죠. 뭐 독일 미넨에서 매년 가을마다 개최하는 맥주 축제죠. 뭐 제가 아는 바로는 1810년 이후 독일 미넨의 테레지 MBJ에서 개최되는 옥토버페스트는 9월 15일 이후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10월 첫째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세계 3대 축제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810년 10월에 바이에른 공국의 루드비 1세의 결혼식에 맞춰 축제가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1880년대부터 맥주 축제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주간 축제에 전 세계에서 7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고 700만 리터 맥주를 소비하고 매출로는 1조 6천억 원 가량이라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숙제가 올해는 좀 아쉽게 그래 됐고요. 그리고 미넨에 있는 6개 양조장들이 참여하고 축제 기간에 대형 천막 14개와 소형 천막 20개가 설치되고 저는 그 중에서도 축제 개막을 선포하는 소텐함멜 천막과 젊은 분들이 많이 모이는 히포드룸 텐트가 가장 유명하고요. 또 그게 사용하는 잔이 이 마스 잔인데요. 이 잔 무게가 2kg고 맥주가 1리터가 들어가니까 한 3kg 되는 무게를 옥토버페스트 때 이렇게 진짜 무겁다. 예. 예, 서빙하는 여자분들은 한 손에 이걸 막 네 개 이렇게 끼고 막 서빙하고. 어떻게 들지? 혹시 직접 가보신 적도 있으세요? 저는 미넨이라는 도시는 10번 넘게 가봤는데. 10번? 예, 아직까지는 참여해보지는 못했어요. 예. 그래서 독일 옥토버페스트 축제 때는 각 행사장 텐트마다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맥주를 즐기는데 네. 일반적인 독일 맥주들이 뭐 필스너, 헬레스 등이 제공되기도 하지만 옥토버페스트의 주인공 맥주는 따로 존재합니다. 옥토버페스트 비어라고도 하고 이제 메르첸이라고도 합니다. 그 메르첸 맥주는 기존의 금색 라거인 헬레스나 필스너에 비해서 살짝 짙은 금색에서 진한 거는 붉은색까지 띄고요. 그 라거예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도 5도 중반에서 6도 초반으로 4도대에 이르는 필스너나 헬레스에 비해 다소 높습니다. 그리고 메가에서 오는 고소함과 약간의 단맛이 강조된 맥주라 시기상 가을에 잘 어울리는 라거 맥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알트 맥주하고 메르첸 라거를 한번 잔에 따라 볼까요? 네. 뭐부터? 저 이거 오픈은 해드릴게요. 네. 예. 되고요. 좀 팍팍 해야 되나? 예, 괜찮을 거예요. 그 정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저기 청소 안 돼서 생긴 거. 깜짝 놀랐네. 아, 예. 자, 한번 시음해 보시죠. 네, 이거 먼저 예, 마셔볼까요? 맛있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괜찮은데? 나도 한 번. 드시고. 색으로 봤을 때는 얘는 좀 갈색 계통, 갈색 느낌이 나고 얘는 좀 오늘 새로 나온 메르첸 맥주는 좀 진한 금빛 색깔을 좀 띠네요. 밝은 금색을 띠는 필스너 라거에 비해서 두 맥주는 다소 색이 짙은 느낌입니다. 네. 저는 이거는 완전 제 취향이었어요. 약간 과일향도 나고 좀 저 느낌에는 좀 시원하고 목넘김도 좋고 안 쓰죠? 네, 안 써요. 그래서 좋아요. 고소하고 약간 네, 고소하고 단맛도 살짝 있고 단맛도 있어요. 네. 어쩜 그렇게 쪽집게처럼 아니, 아는 맥주 얘는 좀 써요. 좀 쓰고 네, 쓰세요. 씁쓸한 맛이 딱 딱 마시자마자 혀끝부터 딱 씁쓸함이 쫙 이렇게 막 오는 맛? 그리고 그냥 지금까지 먹었던 그런 갈색 계통의 맥주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알트는 맥주는 메가에서 나온 단맛과 고소함이 쓴맛과 함께 동반한다면 뭐 메르첸 맥주는 쓰진 않고 고소하고 아늑한 느낌의 라그 맥주 같네요. 네. 그래서 가을에 어울리는 라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예, 예전 독일 바이에른 지역에서는요. 이 더워지는 시즌에는 맥주를 만드는 일이 금지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4월 말이 양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였고 여름이 지난 가을에 다시 맥주를 양주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첸 스펠링 뒤에서 EN을 뺀 메르츠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의미가 3월이에요. 영어로는 마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메르첸 맥주는 독일에서 3월쯤에 양주해서 발효한 후 서늘한 동굴에서 여름 내내 보관하였다가 이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 축제 때 개봉하는 맥주였죠. 그때 다 소비하고 그다음 이제 가을부터 이제 새로운 맥주로 또 만드는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진 맥주였고요. 그러면은 3월에 마시려고 만든 맥주가 아니라 3월쯤에 만든 맥주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을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 때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네. 다른 용어로 옥토버페스트 비어라고도 불렸죠. 네, 옥토버페스트에 본격적으로 이런 메르첸 맥주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이제 19세기 중후반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독일에서는 3월에만 메르첸을 만드는 풍습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는 양조 장비와 기술의 발달로 사시사철 맥주를 만들 수 있기에 꼭 3월쯤에 메르첸 맥주를 만들진 않습니다. 다만 가을 축제 시즌에 어울리는 맥주라는 이미지는 지금도 확고해서 많은 독일 맥주, 이제 대중적인 맥주 회사들에서는 이제 옥토버페스트 시즌에 맞춰서 계절 맥주 느낌으로 메르첸 혹은 옥토버페스트 비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뭐 편의점에 네켓만은 독일 밀맥주로 잘 알려진 브랜드인 파울라너에서도 가을이 되면 옥토버페스트 비어를 출시하는데 작년까지도 국내 수입되어 마트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맥주를 사면 옥토버페스트 축제에서 즐길 만한 얼굴만한 머그잔을 끼워주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아까 같은 그 장이죠. 예, 그 장 같은 이런 요장에. 이런 예, 이 잔. 라벨만 또 파울라너. 파울라너. 그래서 집에서 이 잔을 마시면 옥토버페스트 분위기를 내기에는 제격이었죠. 집에서 이렇게 큰 잔으로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사실상 국내 맥주 매니아들은 이 파울라너 옥토버페스트 맥주를 통해서 이제 메르첸 스타일을 경험해 볼 수 있었고 근데 올해는 안 보이더라고요. 네. 뭐 국내 수제 맥주 업체에서도 메르첸 옥토버페스트 스타일 맥주를 만든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고양시에 소재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양조장에서 만들고 있죠. 이곳 양조장은 초창기부터 가을마다 이제 메르첸 옥토버페스트 라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나온 벨텐부르거? 아노 1050이랑 메르첸 맥주는 플레이그라운드 메르첸 맥주 얘는 다 지금도 아직도 판매 중인가요? 네, 플레이그라운드 메르첸은요 국내 뭐 와인앤모어 같은 이제 이런 주류 샵 지점에서 판매 중인 걸 봤고 벨텐부르거는 이제 전문 맥주 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원장님 독일 알트 맥주하고 메르첸 맥주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오늘 비교 시험에 묶으신 건가요? 그런 건가요? 솔직히 두 맥주 스타일 사이에 큰 접점은 없지만 알트는 디셀도르프 지역, 메르첸은 바이에른 지역 맥주라는 부분에서 독일 지역 맥주로 묶어봤고요. 그리고 가을에 어울리는 다소 짙은 색상의 맥주라는 점도 이제 연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래프트 맥주를 자주 즐기는 매니아들조차 사실 생소할 수 있는 전통 맥주, 독일 전통 맥주이자 또 비지류 맥주거든요. 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스타일이라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다음 시간도 독일 지역 맥주 소개 타임인가요? 네, 다음 시간에는 신기한 맥주를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기한. 신기한 맥주. 예. 그럼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